가신다. 오늘은 그림 얘기를 해줄게요. 오늘 얘기 자료는 이거예요. 이거 저가 쓴거 읽어드릴게요. 학교를 갔다. 학교에서 힌디 숙제를 했다. 그리고 밥을 먹었다. 그 다음에 집으로 갔다. 여기 어떤 뜻인지 알려줄게요. 어떤 뜻이면, 이거는 집으로, 이거는 학교로 가려고 할 때, 이거는 집으로 가려고 할 때, 연버스, 치카바, 이제 좀 알겠죠? 어떤 그림인지. 이제는, 날씨 안 썼어요. 날씨 안 썼어요. 이제는 퀴즈 타임이에요. 퀴즈. 여기 1, 2, 3, 4, 5, 6, 7, 8, 9, 10. 이거 퀴즈 여기 이틀 동안 본 거. 이거 오일스 할 거예요. 알겠죠? 학교를 갔다. 1, 2, 3. 4, 5, 순간은 5예요. 5. 집으로 왔다. 맨 처음에. 아니. 맨 처음에 집으로 갔다. 1, 2, 3, 4, 5. 근데 X예요. 맨 처음에 학교로 갔죠? 또. 학교에서 영어 숙제를 했다. 1, 2, 3, 4, 5. 정답은 X. 영어 숙제 안 하고 힌디 숙제 했어요. 또 학교를 갔다. 학교에서 놀이터를 갔다. 1, 2, 3, 4, 5. 정답은 D. 학교에서 힌디 숙제 또 했죠? 또 힌디 숙제를 했다. 그리고 밥을 안 먹었다. 그냥 집으로 바로 갔다. 1, 2, 3, 4, 5. 정답은 X예요. 정답은 X였어요. 또 밥을 먹었다. 그 다음에 힌디 숙제를 했다. 1, 2, 3, 4, 5. 정답은 X. 밥을 먹은 다음에 집으로 갔어요. 그다음에 또 학교를 갔다. 학교에서 아무것도 안 했어. 1, 2, 3, 4, 5. 정답은 X였어요. 아무것도 안한게 아니죠. 학교는 뭘 해야죠. 공부, 특히 공부. 또 학교를 갔다. 학교를 갔다. 학교에서 밥을 먹고 힌디 숙제를 했다. 1, 2, 3, 4, 5. 정답은 E, X예요. 또 뭐랄까 생각 좀. 학교에서 힌디 숙제를 안 하고 그냥 밥만 먹고 끝냈다. 1, 2, 3, 4, 5. 정답은 D. 이건 아니에요. 공부했어요, 힌디 숙제. 인도예요, 인도에서 힌디 숙제 했어요. 알겠죠? 뭐랄까 생각 좀. 학교에서 갔다. 학교에서 바로 집으로 갔다. 1, 2, 3, 4, 5. 정답은 네, X. 오늘님 이만큼만 해줄게요. 오늘은 그림 얘기를 했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만 다음에 또 봐요. 빠빠이.